이어가는 생생한 꾸미지 않은 목소리 몰라수다 북한수다 15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게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시간이 넘쳐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성국 씨가 대기실의 황제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야, 그건 누가 인정하니까 그게 아, 방송 작가들 얘기니까. 근데 이건 진짜 무슨 출연자 대기실. 네, 출연자 대기실. 이건 제가 무슨 사심이 있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만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성국 씨가 그렇게 그 출연자 대기실의 황제라는 거를 진옥 씨가 아나요? 아니 갑자기 진옥 씨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의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진옥 씨는 저하고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뭐 그런 걸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정말 잘 알아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옥 씨가 그냥 성국 씨를 그냥 남자 사람 오빠로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뭐. 주제에서 빗나갔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안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로구나. 그 이상 네. 선을 안 넘는구나. 왜 그래요? 여기까지가 표정이 왜 그래요? 들들한 미소지. 네, 그런 거죠. 자 오늘의 주제 어떤 분께서. 탈북한 다음에 본인이 볼 때 대한민국 분입니다. 본인이 볼 때 제일 달라지는 거는 이 피부 같더라. 처음에는 이제 뭐 탈북 과정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좀 쭈글쭈글하고 좀 빛깔도 좀 어두운 색깔인데 지내다 보면은 피부도 좀 이렇게 팽팽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다. 한마디로 세련되게 이제 변화하는 것 같더라. 요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선화 씨 피부 얘기를 또 많이 몇 분이 꼭 집어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피부를 좋게 봐주셔서. 네. 근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하얗긴 하였어요. 피부가 좋은 게 아니고 네. 조금 타고나는 거니까. 예, 약간 그 얼굴이 유럽 쪽처럼 생긴 데다가 얼굴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제가 유치원 마당에서 뛰어놀면 웬그리아 대사관에서 나오네라고. 헝가리, 헝가리. 예, 헝가리에서 웬그리아. 웬그리아. 네. 아 그래 저는 그때 아 내가 웬그리아 소녀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부는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네. 하였어요. 하여서 그다음에 뭐 북한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저는 선크림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한국에 와서 써봤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저도 그래요 이게 또. 워킹맘이다 나니까 솔직히 저도 한국에 와서 제가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야, 내 하나원에 4년 전에 왔을 때는 내 얼마나 피부 뺑뺑하고 예쁜 줄 아니?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저는 그 시절이 내가 예뻤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보다는 많이. 하나원 사진 보고 경악했어요. 맞아. 세상이 그렇게 촌스러울 수 맞아, 맞아. 얼굴이 이따만하고 맞아, 그리고 맞아. 머리도 또 이마도 이쁘지 않아가지고 빤빤이 올리고 그래. 하나원 사진 딱 봤는데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제가 하나원 때 4년 전보다 지금이 많이 세련되고 더 예뻐졌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아니 혹시 몰라수다 북한수다에서 그러면 그 사진 공개하시고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공개하면 비교 아 예 아니 공개해도 돼요. 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비교합시다. 예 그게 단체 거울 있잖아요. 다 가져왔어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예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하고 척 마주앉은 첫 마디가 피부 너무 좋으세요. 딱 첫 마디가 지금도 듣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몰라서 그래요. 저 하나원에 왔을 때 얼마나 고맙다고 이랬어요. 근데 네. 제가 집에 가서 그 하나원 사진을 꺼내보니까 제 얼굴이 막 따가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삼수갑산 감자처럼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네.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네.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네, 아주 찍어 보낼게요. 네. 아, 하나원 사진. 표정이 왜 그래? 네. 보내주는 게. 우리 스타일도 지금 같지 않고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여성들이 머리 가르마도 있잖아요. 저는 5대5였어요. 꽃파는 처녀 머리 있잖아요. 동백기름 바른 것처럼. 근데 지금은 와서 7대3이에요. 한쪽으로 머리를 넘기는 게 세련됐더라고요. 근데 조금 불편은 하지만 아름다움을 위해서 더 감안하고 있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방 나오신 분들 딱 보면 아까 탈북자분들 딱 보면 피부 딱 보면은 아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겠네. 아 짐작이 되는군요. 예, 짐작이 딱 오는데 그 본인들은 또 어떤 분들 주로 평양에서 온 사람들 다 자기는 아주 종착된 것처럼 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 외모가 다 말해줘. 다 말해줘. 했을 거고. 그러니까 피부가 그게 참 이상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평양 얘기를 한다면.
평양 사람들은 같은 북한 사람들인데 평양 사람들은 하얀데 좀 밝은 분위기인데 황경남도 이용군으로 따고 오니까 아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내 전번에도 말인데 까마귀들이 다니는 것 같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검은색만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막 이렇게 다니고 여기도 새까맣고 막 여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자들까지 너무지. 그래서 야 이게 물어봤지 왜 니들은 새까마냐 하니까 여기 바닷바람이 세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나는 알아 왜 그러는지. 어, 왜? 자 평양 얘기만 나오면 가슴속 울분이 샘솟는 제 친구 화살씨 중국에서 데려온 친구 회사 같이 다니는 친구가 평양 살다 온 왔어요. 걔가 평양인데 하얗거든요. 손은 하얘. 응. 피부가 하얗고 네. 이뻐요. 손도 버들버들하고 정국민 애기 손처럼 맞아요. 제 손은 이렇게 이뻐도 주물주물하거든요. 주름이 있거든요.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일시키보면 알 수 있어요. 야 나가서 장독 뚜껑 좀 닫아라. 싫대. 아 평양 여자? 네. 힘들어서 자기는 네. 햇빛 맞는 일 못한다는 네. 거예요. 안 나가요. 네. 그리고 야 우리 어디 가서 뭐 일하러 가자. 어머 나 그 일 못해. 그거 어떡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일을 안 하나 봐요.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자체를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밖에 나가서 나무단 하나 들어서 여기다 옮기는 거를 큰일 난 것처럼. 아니 저도 실제로 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탈북 여성한테 이렇게 책을 한 20권 정도 갖다 줄 일이 있었거든요. 전 무거우니까 이제 택시 타고 갔어요. 예. 근데 이거 들고 갈 수 있겠냐니까 함경도 출신이라 이거 일 없습니다. 쌀까마리도 들고 다녔는데 이게 뭐 무겁냐고 그래서 야. 그 저는 모자 쓰는 거 잘 몰랐거든요. 햇빛 그 가리개 모자 네. 쓰는 거. 걔는 모자도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나니까. 그늘 아니야. 네. 자신한 얘기 무슨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거 같아. 얘기. 알자.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 나. 얼굴 색깔이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치. 그렇다. 햇빛 그러니까 아, 그것도 말이 좀 되긴 하는데 아, 평양 사람들 자체가 지방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많아서 안 해. 아, 기본 핵심은 내가 보니까 기본 핵심은 삶에 일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지방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지방 사람들 바빠서도 있지만 그럼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데 그럼 뭐 다 새까매져야 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밖에 나가서 햇빛 받으면서 일하는 일이 뭐 있어 여자가. 아, 그거 없잖아. 그거보다 그 사람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피부, 표정 이게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와서 피부가 변하는 거는 네. 화장품이 좋다. 화장품하고 많이 연관돼요. 우선 여기는 화장품이 다 기능성이에요. 아주 그 정말 저렴한 화장품도 딱 써보면 알려요. 피부가 금방 좋아져요. 완전 그거는 이게 뭐 저 뭐라 하지? 도깨비 나오나 뚝딱처럼 정말 신기하게 피부가 좋아져요. 이 화장품을 딱 바르다가 3일만 딱 끊어보세요. 피부가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트러블이 느껴져요. 네. 네. 이 화장품이 정말 비밀 같은 건데 거기다가 우린 또 거기다가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네. 여기서는 자외선 차단제도 고급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얗게 옛날에는 도둑도둑하게 발랐는데 요즘에는 투명으로 해서 선크림 이 주름 안 가게 하는 것도 있고 완전 뭐라 해야 되나 화장품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삶의 질입니다. 질. 맞아, 삶의 질. 네, 일단 첫 번째로 피부가 좋으려면요, 어머니 뱃속 영양이 좋아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얼마나 영양 상태가 임신 때 얼마나 영양 상태가 좋았고 스트레스가 적었는가에 따라서 아예 피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애들 보면 빨간 애들, 새빨간 애들. 얘들은 이제 커서도 피부가 하얘요. 근데 태어나서 피부가 하얀 애들. 저처럼 되면 아니 왜 자폭 모드로 갑니까 여기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자부합니다. 근데 왜 가장 착각할까요? 그 탄광에서 막 고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 임신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스트레스. 그게 DNA도 있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도 내가 이거 공개하지 않은 형태가 있는데 그 내 친모가 조선 사람이 아니야. 북한 사람 아니다? 조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만족이요. 조선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아예 놓고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학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임신 상태 때 스트레스성이나 DNA라든가 물려받는 모든 것도 좋지만 일단 임신 때 엄마 애기 엄마들 가장 어 우리 아들이 아기가 막 새빨갛네 제일 좋아하는 거 새빨갛다는 건 피부가 시다는 걸 부모에게서 가장 좋은 DNA만 가지고 나 태어난 거고 두 번째로는 살아가는 과정에 북한에서 언제 뭐 화장품 바를 수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 나가면 햇볕 쨍쨍 한번 나가면 보통 오리 심리를 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니 예, 우리는 한정고장도 안 걷잖아요 여기서 북한은 다 걸어야 돼요 바닷바람 틀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언제 집에 앉아서 이거 바를 수 있어? 먹고 살기 힘들어 여자들이 생활전선이 넘버원으로 서 있는데 남자들이 집에서 발톱 깎아도 여자들은 발톱 깎을 새도 없어 맨날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도 힘든 게 여성의 삶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자기 혼집 미적 같이 처녀댁은 뭐고 가장 북한 여성들이 자기 미에 신경 쓰는 나이대가 제일 좋은 게 1, 2년? 20대 때 초반 조금 내놓고는 나머지 때는 그 이후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장사해야 돼 처녀 때도 다 장사해야 돼 다 뭐 그런 삶의 뭐 초조한 뭐 투쟁 언제 피부 그러나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화장 시간 말씀 뭐 기능성 화장품 이제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투자한 것만큼 발현이 되는 거니까 내 아무리 안 좋은 피부를 가지고 났다고 해도 나도 이자처럼 조금 뭐 하고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세 번째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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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잠못 자면 얼굴색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아, 너 왜 얼굴색이 안 좋네. 나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 얼굴색이 안 좋은데. 네. 네. 상처 받을까봐. 아니, 괜찮아. 그리고 물어봐 주는 게 좋아. 네. 왜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 피부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뭐 해도 또 다. 다 뜨고 안 먹어 화장품 안만 좋은 거 받아도 안 두르고 아예 과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네 그래서 하얘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얘지는 방법은 할 말이 있어요 일단은 그 타고난 DNA가 좋아야 되겠지 이거 다 DNA 다 좋아 그러니까 부모가 임신할 당시의 상태가 가장 좋았다는 소리지 내 아무리 후에 잘 살았으면 뭐해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어떻게 관리 뭐 특별한 어디 마사지 방법 이런 아 마사지 방법으로 하면 인사 내려오면 된다 이거 네. 아니 마사지 방법으로 하면 바로 이제 그 위가 잠을 못 자면 목이 우려를 줘요 네. 잠을 안 잔다는 건 뇌 활동 시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많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과학적이네 네. 자 손목을 한참 쥐고 있어보세요 네, 여기를 갖던 손 피부색이 죽기 시작해요 시꺼멓게 네. 이 부분 우리 건물을 한참 비끄라는 그 부분이 시꺼멓게 죽잖아 배에 물렸을 때. 머리 혈, 머리로 올라가는. 맞아요, 그래.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많아진다면 얼굴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될까? 목으로 통과해서 올라왔던 대동맥이 잘 내려오지 못하겠다. 목 근육이 심하니까. 제가 지금 마사지하면 어떤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냐면 마사지 끝났는데 일어나라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 어지러워서 휘청휘청해. 왜 그럴까? 목 근육이 너무 팽만이 돼가지고 풀어놓으니까 근육이 풀어놓으면 근육이 곧 당신은 좀 불어나거든요. 살짝 다쳐놓으면. 네. 그러니까 목동맥이 더 우려리죠. 그 피 올라가는 피 혈류량을 차단시켜가지고 뇌로 올라가는 피혈량이 적어서 오지러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 좀 있으면 괜찮아지거든요. 예, 아프거나 뭐 기타 다른 경우 이렇게 신음 소리를 내는 게 예. 바로 뇌의 혈류량이 좀 줄어들어서 예. 네 만회하려고. 그래서 어깨 뭉치면 바로 이 목동맥이 뭉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요 목동맥선 네. 바로 요 갈비뼈 요 위에서 요 중심으로 심장에서 올라오는 목대동맥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양쪽으로 요거는 깊이가 0.5에서 0.8cm 밖에 안 돼요 바로 킬러들이 여기를 자르고 면도칼만 살짝 지나가면 피가 뿜습니다 0.5에서 8cm 밖에 안 돼요 살짝만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울 때도 1cm 깊이 안 돼요 0.8cm 정도는 울 때도 바로 구멍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카이 돼 구멍 바로 요 부분에 요 부분 그러니까 귀 뒤에 있는 요 꼭지들 있는 요 부분에서부터 여기서 요 부분을 내가 세안법에도 공개했었는데 요 부분을 좀 풀면 좀 이렇게 투만 남은 여기를 지압하고 그래서 이제 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이 턱을 자기 끝에다 한번 어깨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 이제 이성근의 건강 마사지 넘어갑니다 붙여가 네 붙여봤는데 자 이쪽엔 잘 돼요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턱을 돌려볼게요. 오른쪽이 편했어요. 저 차이나요. 오른쪽은 편하고 이쪽은 뭔가 불편한 쪽이 있습니다. 네. 불편해요. 그런 적 있는데 건강한 거예요.
아주 상태가 좋은 거 봐. 와, 양호한 상태야. 하사 아, 아니, 저는 확실히 차이 나요. 이쪽으로 할 때가 좀 뭔가 불편해요. 그럼 안 돌아가는 쪽, 바로 이 귀 뒤에 있는 부분을 네. 풀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두통도 바로 그러면 편두통 올 때도 그 안 돌아가는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 요거는 그럼 이제 나중에 기회를 봐서 제가 이제 건강 마사지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도 하겠지만 이거만 잘 이제 여기서 딱 2분 안에 절굴석이 밝아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세원법에서도 공개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풀어주게 되면 네. 얼굴 라인이 일단 피가 잘 통한다는 거고 폐물이 잘 빠진다는 소리잖아요. 탄력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세안할 때 좀 잘하고 얼굴 마사지 좀 해주고 올라가고 화장하면 화장 잘 받아요. 화장 잘 받는다. 자, 선호 씨 아까 뭐 할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네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야? 알리지도 않아. 아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이게 밸리 동작에 머리를 흔드는 동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잘 되겠지. 그렇지. 한 번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흔들리면서 이런 사람은 어깨 통증, 목 통증 몰라? 없어요. 이거를 한 10분만 집에서 연습하잖아요. 네. 다음날 일어나면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 붙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탱탱해져요. 그 다음날 교회 나가면 언니들이 물어봐요. 너 뭐 했어? 얼굴 피부가 왜 이렇게 해서 저보고 자꾸 알려달래요. 비법을. 뭐 했는가? 레이저 했는가? 어느 화장품 닦았어? 이러는데 저 하나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이거 연습하고 나가는 다음날은 항상 피부가 좀 바르더라고요. 네. 목이, 목 우열이 잘 풀리면 피부 좋아집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 좀 빨리 좀 멈춰주십시오. 이거 빨리 이성무의 건강 마사지에서 법의를 합시다.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어? 아니 피부에 대해서. 근데 피부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얘 피부 하얗다 이 정도였어요. 얘 진짜 피부 좋다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함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완전 별명이 백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하나원에 나와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아이오페 홈쇼핑에서 사서 쓰거든요. 왜냐면 홈쇼핑이 싸요. 엄청 싸지. 두시에 쓰죠. 네. 저는 또 또순이니까. 그리고 그걸 바르는데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든 그냥 첫인사예요. 피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사람은 이게 얼굴은 뜯어 고칠 수 있대요. 예쁘게 성형을 할 수 있는데 피부는 안 된대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을 쓰면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진짜 그래도 제가 조금 약간 사치한 스타일이거든요. 옷이랑 북한에 있을 때도 보면 남한제 중고도 막 입고 그랬어요. 약간 가슴 라인이 보일랑 말랑한 게 추세잖아요. 안말해도 예. 보여. 보이지. 근데 제가 우리 그저 축구하는 아들을 낳고 몸이 약해져서 42kg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쇄골 있잖아요. 쇄골. 제가 쇄골이 좀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욕하는 거예요. 피만 앙상하다고. 아니, 옷을 높은 거 좀 입고. 여기서는 이게 쇄골이 나와요. 예, 근데 맞아. 우리나라에 오니까 쇄골 미인이래요. 이해 안 되고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판옷을 입고. 그때는 북한에 살 때는 이 쇄골이 스트레스였어. 어르신들 막 얘는 나다를 못 먹어보내겠다고. 왜가 그렇게 앙상하냐고. 그 치는 말 하나도 없어. 예,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게 미인이래요. 그렇지. 예, 맞아. 그래서 저 지금은 방송상 좀 앞을 가리웠는데 집에서 있을 때 일부러 판 걸 입어요. 아, 예,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쇄골. 비누 한 장 들어가는 쇄골. 이해 안 되는 게. 한 리터 들어간다고. 맞아. 아니, 쇄골 미인. 그 이해 안 됐어, 진짜. 예. 왜냐면 여기 우열이 지면 바로 이게 뚱뚱하게 차오르면서 얼굴이 커지거든. 예. 쇄골이 정확하게 딱 파여서 딱 드러나야 목대동맥이 쫙 좀. 맞아요. 잘 오르내리기 때문에 라인이 드러나는 여자는 건강한 여자. 아, 그거야. 그리고 제가 아는 정말 유명한 소설가, 정말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은 왜 그 웨딩 드레스 중에 이렇게 가슴 파인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쇄골 가운데가 이렇게 톡 이렇게 함몰된 데가 있어요. 네. 아, 거기 보면은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하나? 쇄골 절흔이라고 한답니다. 네. 네. 쇄골 절흔 요 가운데 쇄골이 딱 한 몰. 이렇게 딱 이렇게. 남자들이 얼굴이 폈어요 쇄골이 한 그래. 바람에. 가슴이 남자들 어떻게 재성국이. 아니 나는 미술을 했잖아요. 그리다가 목선을 그리다가 이런 거랑 이걸 그리지 않으면 속립이한테 그림 예쁜 게. 예, 그래서 이목구비 이제 이문학은 이목구비가 기본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리사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술적인 완성을 남에게 위해서. 아름다움을 주자면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아름다움. 대학교 때 수업 갔는데 남자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특이하게.
아, 왜 그러지? 하고 아, 계속 반전. 생각했어요. 네, 저...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손바닥으로. 이 쇄골 라인이 완전 이렇게 깊이 파였더라고요. 이게 막 확 드러났는데 그게 남자들 눈에 확 띄엉겨요. 아니 남자는 그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운데 걸 봐. 아, 옷은 아니야 언니. 옷은 이렇게 높은 거 입었어. 옷은 아까 너 봐도 기대 기대를 한다 말이야. 혹시. 경험에 기초하잖아. 아 경험 아 진짜. 아, 할 말이 없네. 경험하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세걸을 상상은 자유야. 세걸 보고 그 밑에 거기 난 마음대로 이제 그리는 그림을. 아 지금 남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 그 남자들을 저기 아주 발전된 사회의 남자들의 그 상상력 우리 지금 말해버리는 거야. 세걸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절대 안 봐요. 아, 그건 말도 안 돼. 그럼 뭘 아름다워 보세요? 네, 나름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아, 그 있잖아요. 이제 말하는 거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하지 마요. 손으로 말하세요. 바쁘면 나야 그냥. 어 남자들은 그런 걸 본다 하더라. D컵, C컵 뭐 했어. 그래 그래서. 아, 그건 나랑 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혼자만. 혼자만 아니지. 근데 그 남자들이 그래서 반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가면서 그 이제 코스가 좀 복잡해 따라가잖아. 입 딱 봤을 때 이뻐. 가까이 가잖아. 가까이 가서. 앞서서 조금 가서 이렇게 보고 옆에 보고. 딱 수직으로 옆에서 보고 조금 뒤편에서 보고 반대쪽으로 가서 뱅 돌아보고 세상에 이건 모든 남자 공통이야. 난 안 그래. 나는 그걸 알았어. 이게 와서 알았어. 난 안 그래. 이미지상으로 딱 봤어. 아 이 각도에서 이미지 좋은데? 의심하는 거야 자기를. 그다음 옆에 가서 딱 나란히 봤는데 라인이 어. S라인 쫙 나왔어. 오? 그럼 정면? 다시 정면을 스캔하는 거야. 서 있으면서 그다음에 탁 서 있으면 쭉 가니까 서서 이렇게 쭉 타원으로 한번 스캔을 쭉 해보는 거지. 쫙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숨이 껄럭껄럭 할 때까지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렇게 완벽한 요소는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지금 성근 씨가 한 거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카메라고요. 고성능 카메라는 고성능 카메라는 그냥 스캔하겠죠. 어떤 각도에도 보더라도 입체 영상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고성능 카메라. 아니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관상쟁이는 아닌데 어 그냥 이렇게 딱 표정을 보면 이렇게 서로 마주 얼굴 보면 나와요. 이 여자는 정말 멋있는 여자다. 이 여자는 예쁜 여자다. 이게 나와요. 또 그리고 생긴 것만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18금이에요. 근데 18금. 북한에 살 때 여자들이 이렇게 가슴이 크고 작고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생각도 여자니까 가슴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가슴은 자신감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자라서 아. 다 생긴 게 있는데 뭔 자신감이야?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하니까 볼륨이 있는 가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가슴이 없으면 여성들이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최적. 약간 좀 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매력 치수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공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공감을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아 그래 20대, 그러니까 뭐 40대, 50대는 뭐 괜찮아요. 뭐 없어도 괜찮은데 20대 아이들 딱 보게 되면 이게 가짜 가슴하고 진짜 가슴이 딱 알려요. 여자들이 보면 알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자기의 미를 돋궈주더라고요. 내 지금 이 말이 갑자기 지금 그 한국에 오니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맞아. 북한에서 당한 수모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평양에서는 그 이제 저런 가슴이 자신감이다 이런 말도 하고 살이 미다 아름다움이 살이 아름다움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모란봉악단이랑 보면 아, 이게 살이랑 있잖아요. 어 그게 또 아름다움이에요. 북한에서 가슴이랑 이렇게 나오고 막 그 그런 게 있는데 추방대학교 내려와가지고 가슴이 나온 게 당당합니다 하니까 변태 취급을 하니까 나보고 구분을 했더니 지방에서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한국에 와서 그걸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는 한 우리나라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허가 제가 동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근데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화장품도 중요하고 화장품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피부도 중요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이제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막이 밝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생각과 그 삶의 패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에 이런 말 있지? 돈 좀 있고 부자는 다 미국스럽게 졸개 졸구망탱이 같이 생겼다고.
아니죠. 뭐 혼자 하는 말이네. 돈 좀 있는 사람은 우유 먹은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있으면 좀 자유로운 건 사실이지만 마음이 편하고 불편한 거는 또 꼭 또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 자식들은 편안하죠. 그렇죠? 아까 화순 씨 하려던 얘기 다 하고 아, 저 그 피부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피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요. 그렇죠. 여성들이 북한에서 살 때는 피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남자는 여자인데 뭐 이것도 하얀 샤폭인데 저희 어머니도 요드름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움푹움푹 패는 네. 거를 북한에서는 꼼보라고 하거든요. 네. 요드름 치료를 제때 못 받아요. 아, 마마. 네. 네. 그러면 이 얼굴이 움푹움푹 들어가요. 네. 그게 요드름이 많이 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게 평생 가요. 네. 지워 안 지워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꼼보라고 놀리긴 해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진 않았어요. 근데 네. 꼼보라고 놀린 거는 좀 괜찮은 거고 저희 아시는 분은 되게 말이 북한 남자들이 말을 직설적으로 해요. 그 같은 회사에 있는 여자분이 이렇게 요드름이 이렇게 네. 많이 폈어요. 그래 우린 그냥 아, 얘 어떻게 건보구나 막 이렇게 말을 그냥 우리끼리 말해서 걔 앞에서 네 건보다 이렇게 걔는 걔를 자꾸 놀려줬어요. 트랙터로 지나간 자리라고. 트랙터가 지나가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랙터. 예,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다. 그래서 누군지 알 말해. 예, 그때는 그게 그 애가 얼마나 상처. 지금 와서 생각해 그때는 그냥 웃었어요 같이. 내 그 남자 누구지? 근데 말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정말 그게 사람의 인격 모욕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사람이 얼굴을 트랙터로 지나간 자리처럼 생겼다고. 근데 여기 내리면 그거 다 치료가 돼요. 되게 좋아요. 우리 같이 내려오신 분이 같이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있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렇게 북한에서 치료를 못해가지고 얼굴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얼겄다고 하죠 얼굴이. 예, 네. 완전 이렇게 팍 들어갔어요. 진짜 이제처럼 트랙터로. 근데 그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한 번에 한 비싸게 주시긴 주셨더라고요. 근데 두 번인가 세 번 치료했는데 피부가 완전 평지처럼 이렇게. 아, 그게 옛날에는 저 전염병. 와 되게 신기했어요. 전염병 마마를 앓을 때. 예, 고열을. 마마 자국이라고 하죠. 마마 자국이라고 예. 하죠. 이렇게 긁어서 생긴 예. 상처잖아요. 그래서 애들 왜 못 긁게 하려고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에 장갑 예. 쌓아놓고. 그래서 내려오신 남자분인데 그거를 치료해가지고 그럼 지금은 퍼지셨더라고요. 네, 팽팽하게 네, 사장님이신데 지금은 네. 아, 본인은 뭘 하세요 그러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세요. 네. 근데 손님들이 오면 얼굴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부를 갖고 오셨는데 네. 저 커피 마시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지셔가지고 남자분이 네. 네, 그래서 야 대한민국 저기 하자니까 글쎄 우리 저번에 약속한 대로 해야 된다니까 뭘 하려고? 여기서 우리도 성형을 네. 해야 된다니까. 아, 그렇죠. 남의 걸고 들어요, 근데. 너 하자 그랬잖아, 이제 와서 발표해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성형은 한 적이 없는데 점은 뺀 적이 있습니다. 네. 점 빼고 그 피부가 좀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요 한꺼풀만 벗겨내는 뭐가 있는데 그거 박피술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그래? 전 처음 들어요. 네. 박피술을 한 다음에 거의 20일은 이게 뭐 다 뒤집어져서 일주일은 어 뭐 네, 뒤집어져서 네. 다 신이 박피스가 뭐예요? 박피 피부를 한 필요 없어요. 이게 저 선생님 안 해도 돼요. 아, 안 해도 돼요. 한꺼풀을 벗겨내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성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예, 저도 할 때가 많아요. 사각턱을 네, 제가 안 해도 돼요. 이 턱이 되게 이래서 약간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이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내가 졸업하면 네. 각이 와. 내 목주름부터 시작해 싹 다 펴줄게. 아, 이제 감사합니다. 그 그런 경우 거고 성형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눈 마사지랑 그러니까 이제 서심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들은 피부 건강에 또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당연하지. 계속 그 서로 정보 공유하고 유통하고 이게 상당히 또 이거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 옛날 방송들 찾아봐요. 옛날 방송들 쭉 찾아보면 아 몰라수다 북한수다 옛날 예, 방송 예 그러면 그 피부에 그 변천사가 보여. 막 변화 발전하는 그리고 다른 탈북자분들도 요즘 잘 나가는 뭐 여자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옛날 것들도 찾아봐 보면 확실히 사람들의 그 눈 마사지를 계속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틀려요. 변해. 피부가 변해. 변하는가? 변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햇빛 이것도 중요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것도 다 이거 중요한데 그 사람 환경 생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마음 먹은 상태 네, 마음 먹은 상태 스트레스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새까만데 흙 이 사람은 어둡다는 그 인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혈색이죠 그냥 아니 에너지가 막 밝아 막 나오는 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밝음에도 불구하고 간 항상도 침침해 싸늘해 간막 그래 막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보면 또 그 사람 또 그 사람 생각 패턴이 그래서 그래 생각하기 나름이란 게 맞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소심하고 꼬만 성격이면 피부가 안 이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할 말은 누가 칼을 박아도 전 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위에서 피해도 좀 보긴 하지만 뭐 세상이 어떻게 이득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걸 훌 쏟아버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제 환경, 제 환경을 보세요. 이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게 달린지 몰라요. 제가 진짜 북한의 부모님들까지 제가 공양하고 있잖아요. 돈 버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막 1, 2, 3 잡을 하고 있어요. 막 여기서 막 상사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싸게 쌓여요, 눈치가. 근데 그걸 제가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직설합법으로 툭툭 말하고 그게 이제 5분, 10분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빨리 털어버리는 것. 이것도 피부 전환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네. 크기가 너무 크면 네. 본인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스트레스를 잘게 조그맣게 잘라서 예. 배출하면 아 맞아요. 네, 그나마 예. 좀 본인이 예. 그 스트레스 그거 다루는 방법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난 게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랑 하는 말이 아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아 뭐 이래요. 좋죠. 근데 그 좋은 게 먹는 것도 뭐 차이가 나야 얼마나 나겠나요? 근데 그게 바로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하기 나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다 독특하게 가지고 털어버려야 스트레스를 아야 받지조차도 않고 나는 점점 가면서요. 지금에 가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요. 자존심. 야,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 그게 자존심이 뭔 상관이나 요즘 세월에 안 먹여줘요? 아니 그러니까 자존심보다 논리가 부족하면 자존심이 세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북한에선 그러잖아 나 자존심 때문에 시체야 이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보고 무식하다 아 예를 들어 살 줄 몰라 미국 대통령 보고 혹은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보고 자존심이 세 아니 한 어울릴 것 같아 그치. 논리가 부족해 보여 그러면 아, 그치요 이 정말 문명 사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면 뭐 소크라테스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네. 뭐 플라톤. 플라톤. 네. 하여튼 엄청 많은 그런 철학자, 사상가들에 네.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한국 네. 사람들이. 뭐 현대로 오면 뭐 칸트, 쇼펜하고 디카르트, 디카르트, 디카르트. 디카르트. 뭐. 그 이거를 초등학생들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귀하니까. 네. 되게 신기했어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하고 앉았나라고 생각했는데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국어로 인해서 네. 문명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되게 열려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걸고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나요? 잘. 그리고 싸운다 하면 서로가 다 잘 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세계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우지 절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자존심이 세요. 근데 그런 자존심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마도 이렇게 발달된 문명? 피부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 그것도 피부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이해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북한에서는 흘려봤다고 싸움 나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잘못 막수 안 친다고 해요. 총살당하고 전다고 죽고. 그런 것들이 되게 미개해요. 지금 생각하면 야, 정말 미개하다. 왜 저랬을까? 아 그러게 그냥 우리나라는 양보하는 사람이 지적인 사람으로 평가되지 북한에서 양보하면 바보예요. 치가 굶어 죽는데 누구한테 양보해요? 양보하면 죽음이지. 죽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그런 양육 방식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나도 가끔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아 네 누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갑자기 문명해지고 돋보이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구나. 말투에서 벌써 문명해요. 네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아 북한에서는요? 아 북한에서는 누구요? 뭐 누구요? 자기 나를 아오! 뭐 이러면서 아 전화 복잡하게 시끄럽죠? 아 여기서는 내가 이제 북한하고 전화해보면 딱 티나는 게 여기서는
여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관우 전화 딱 가면 여보시오. 일단 지선지야. 너무 더 보내요. 아유 어, 맞아. 그랬어. 이렇게 전화만 들어 딱 들으면 야 이 사람 완전 쎄구나. 그리고 또 그뿐 아니에요. 전화하면 여기가 지금 돈 벌기도 안 쉽지 않아 뭐 이러면 야 좀 원래대로 말아. 아직 간지러워. 기 간지러워. 어떻게 해. 이러면 그러니까 남아 우리나라 말을 한다고 듣기 싫대요. 북한 말대로 하래요. 그 다음에 예. 아 그러니까 그래. 너 원래 북한 사람인데 왜 이러냐 이거 약간, 예. 이게 뭐랄까 쓸데없는 앤 처음에 가지고 예. 있는 그런 마음이 예, 있어요. 맞아요. 앤 처음에 와서 막 앤 처음에 그 나도 아직 나도 그랬어요. 막 먼저 온 그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이 아 막 한국스럽게 막 걸면 아이씨 어디 진짜 꼬리 달린 어, 왠지 그게 막 문골 사나고 그래 그랬댔단 말이야. 자기를 감추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식으로 말하는 그쵸? 게 네.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 사람 입장에선 도와지 전화 딱 받고 야 불러내려 해라 뭐 그리고 이제 알아면 어떻겠다고 야 여기 좀 힘드는데 이 뭐 저쩌고저쩌고 하면 너네는 힘들지만 우린 죽어 맞아 대출 받아 아 얘 대출로 대출을 어떻게 알아 대출을 어떻게 알고 몰라요 브로커들이 말해줘 시킨다는데요 돈 끄는 거 공화국 영웅이고 아니 돈 끄는 거 노력 영웅이고 어 돈 끈 거 받는 거 공화국 영웅 뭐, 공화국 영웅이고 네. 어 야 그 돈 끈 게 돈 꺼주는 게 있다는데 왜 못 꾸냐 이해를 못 하냐 네, 아니 그럼 꾼 거를 뭐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짜로 그거 다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쓸 때만 중요하잖아 맞아 땅바닥에 돈이 막 붙는 네. 줄 알아요 나중에 갚아야 그 신용카드를 잘 이해 못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쓸 때만 알고 나중에 이걸 갚아야 된다 갚는데 어, 갚을 때 이자도 몰라. 있다 이걸 뭐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돈을 꿔준다 꿔주면 진짜 그렇다면 나라가 망하겠네 이런 그리고 그건 뛰고 뛰면 어떡하겠는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아 부끄러워 죽겠네 일단 그런 생각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근데 처음엔 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걸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 피부 건강에 안 좋다 아 그럼 화사 씨도 이제 지금 북한이랑 통화를 하면은 네. 저쪽 상대방은 여전히 그렇게 목소리가 커요? 아 지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하고 제 동생들이랑 전화를 다 해봤어요. 네. 근데 약간 변화는 있긴 한데 네.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원래부터 좀 목소리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체가 엄마는 남포 사람이고 아, 엄마는 평양 사람이고 아빠가 남포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성국 씨나 성우 씨처럼 앞에 말을 네. 썼고요. 저희가 학교 들어가면서 동네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도 사투리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조용하게 욕이라는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희는 저희처럼 말하면 저희처럼 북한에서 말하면 우리가 저희가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도 이게 욕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저 야지 미긴다. 여기서는 저희처럼 말하면 아 이거 말이 강하네 세네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에 우리처럼 말하면 이게 욕이야. 뭐야? 아, 저 평강청강 말 곱게 한다. 막 지금 성근 씨 정도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용하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지 않아. 악센트가 세요. 북한에서 친구들 사귀려면 욕하는 거를 배워야 됐어요. 안 배우면 친구들하고 네. 어울릴 수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쇠감질이라고 해서 장난감 놀이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야 이 갓나새끼 이쪽으로 오라. 이거는 그냥 보통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 이렇게 욕을 못 해봤어요. 이 갓나새끼, 임나새끼 이런 말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놀자면 그거를 해야지 애들이 친근해해요.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놀아줘. 그러면 그 말을 배워야 돼. 아니 나 이것 때문에 고생했단 말이야. 내가 친구다, 해갔나 새끼. 야 이 소갔나 새끼. 눈깔 파놓고 말이라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과 놀 수 있어. 그게 이게 앙상돌이 맞는 거야. 이게 습관한 데 갖고 나보고 속을 안 준다고. 나 맞아요. 평양에서는 여기 습관한 돼요. 여기 습관한 돼요. 성국 씨처럼 말하면 저희는 아주 기세 오래 비겼던 새끼. 이렇게 했다. 기세 오래 비겼다. 나 놀림을 먹이거든요. 그거 안다. 북한에서는 평양하고 지방의 차이가 어느 한 나라의 엄청난 문화 내 경험에 한색이 너무 이 차이가 심해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와서 뭐 우리 사람들 피부가 그 좋아졌다고 네. 그 댓글 달아주신 뭐 그런 네, 저희 시청자 견해, 네. 시청자 견해 그분의 견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객관 입장에서 우리가 변하는 입장을 쫙 봐왔잖아요. 이제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쭉 느껴온 거 보니까 실제로 대화하는 과정의 중점적인 문제가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 이제 조거되는 거니까 저쪽에서 살다가 우리 여기 완 우리 삶의 질이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뭐 피부 뭐 무슨 뭐 피부 뭐 이거 다 떠나서 정말로 삶의 질이 달라졌을 때 세련함도 피부톤도 눈빛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울에 본 모습이 아니라 타인이 본 모습에 그게 비껴졌을 때 마인드야 마인드 그게 화소씨 느낌인 것 같아요. 화소씨 왜 무슨 아제 정근씨 얘기 듣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네. 제가 어제요 제가 새로 간 아파트에 욕조가 있어요. 네, 욕조. 드라마에서 그 욕조에 땀 넣어서 와인 마시잖아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고 집에 네. 와인이 한 병 있어요. 가끔 가다 한 잔씩 마시고 집에서 했구나. 그러니까 딱 누워있어 그리고 네. 거품 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샴푸 있잖아요. 네. 됐다 해가지고 거품을 냈어요. 네. 거품 내서 잘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내가 공주가 된 거 같고 그리고 이게 피부가 네. 완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부인이 된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의 차이. 예, 그리고 어제도 다 그냥 뭐 아들이 들어올까 봐 좀 조마조마 했어요. 네.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욕조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 도움을 이렇게 많이 썼으면 돈이 많이 나오겠구나.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 어제 처음 누워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몸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연히 좋아지지. 언니들 해봤구나. 드라마처럼 해봤어요? 화선 씨 누구 해봤어요? 당연히 했겠지. 욕조에 거품 내고 이렇게 와인 마시는 거. 샴푸까지 생각 못하고 제습기도 네. 하나를 통째로 다 열심히 비벼가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를 다 뿌려. 네. 아, 입욕제 있는데 그거 거품 내는 거. 지금 네. 몰라요 그런 거. 아니 그냥 샴푸 쫙 뿌리고 예 샴푸 쫙 뿌리고 샤워가 쫙 개도 거품 나와요. 샴푸는 머리 감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제습기는 네. 피부가 예뻐진지 다음번에는 하기 전하고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고 네. 한 후에 사진 찍어서 한번 왜 유시진이 흉내낼 뭐, 거래. 유시진이 누구야? 유시진이 그러잖아요. 태양의 후예. 예. 네. 욕조에 뛰어드는 거 보고 싶다고. 아. 욕조에다가 언니 우유는 안 풀어봤어요?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우유는 먹는 우유보다 유통기한이 좀 지나서 살짝 근데 변하려는 그 욕조 채우는 거 얼마나 많고 그 우유가 가장 피부에 저는 좋아요.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욕조에 채웠어요? 유통기한이? 아니. 반은 아니고 한 팩 정도 넣어보는 거죠. 그렇지. 한 컵. 한 컵. 네. 아니. 그 종이컵 그 1.2L짜리 큰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 못 먹어. 그게 유통기한이 좀 지나면 네. 빵빵 불어나거든. 그럼 이걸 탁 개봉해 놓으면은 가스가 팍 나. 그때가 제일 좋아. 그거를 입욕제를 물에다가 물 미지근하게 예. 그 딱 35도에서 37도 사이가 딱 좋아요. 딱 피부에 좋으면 그때 그 우유를 쫙 풀어서 쫙 물에다 섞은 다음에 먼저 몸을 따뜻하게. 예. 그래서 그 물이 30도 이하로 싹 떨어질 때 되면 물 온도가 떨어질 때쯤 돼요. 그 시간 침전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좋아. 거기에다가 그 맑은 물로 좀 씻어내고 하면 피부가 진짜 저는 깔끔하게 피부가 다 숨겨들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부유한 뭐 부르주아지들은 우유 먹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근데 딱 마침 그때 그게 유통기간 네. 지난 우유가 있었는데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욕조에다가 물 들어놓고 한 컵 넣었는데 그냥 한 컵까지 여기에 뭐 안 참을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 청봉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타월 수건을 우리 북한에 있는 그 큰 타월 수건을 못 봤어요. 저희 집에 영국 깃발이 그려져 있는 타월 수건이 있어요. 빨간 거 그거 해가지고 옷 입기가 싫은 거예요. 그 타월을 감고 나와서 거울 앞에 계속 제대로 된 방법은 됩니까? 북한에서 그 기분 흉내 내라. 욕조에다가 물을 딱 받고 우유를 어느 한 중점에다가 쫙 쏟아요. 그럼 퍼지지 않고 거기에만 요만큼 모이게 돼요. 아, 그래요? 그걸로 딱 떠서 먼저 세안을 쫙 가볍게 해서 물에다 톡톡 축여주고 얼굴 먼저 탁탁 축여주고 그 다음에 풀어서 몸을 잠근 상태에서 팩 있잖아. 팩. 팩을 그 우유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팩을 올려놓고 딱 15분 정도 있으면 물 온도가 떨어집니다. 쫙 그 시간에. 그 시간이면 가장 침점이 딱 잘 될 때예요. 그렇게 해서 쫙 하고 나면 네. 얼굴에도 피부에도 가장 정확하게 온몸에 우유가 쫙 배는 거. 냄새가 날 것 같아 근데. 나는 한 번 따. 우유 냄새. 몸에서 막 소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와서 씻어야지. 그다음에 나와서 씻어야지. 그렇게 맞는 거야. 이러고 저러고 필요 없고 그냥 타고 나야 돼요. 그냥.
자, 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역시 예, 피부미인이 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성형 수술을 한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수술 전에 자기 얼굴을 기억 못한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자가 더 강하게 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놀라울 정도로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저희 출연자분들은 하나원 당시의 사진을 용기 있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개합니다. 네, 한번 비교해보는 재미 시청자 여러분께서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성형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퀴즈 나갑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요.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북한에 어떻게든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문관이라고 하는 모 사장님께서 그때 그 어떤 필자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냈는데 그분이 월북을 한 거예요. 못 주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2000몇 년인가 한국에 와서 무슨 저 방문단으로 와서 어디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롯데월드 민속 뭐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이 통문관의 사장님이 1940몇 년도에 나왔던 그 책 들고 가서 이름 불러서 아 혹시 기억하냐고 아 대박 책 두 권 주고 그 다음에 50만 원 이거 인쇄라고 주고 인쇄 네. 야 대박 완전 제 일쪽이야 야 한 50몇 년인지를 보관하고 야. 있다가 네 자 대박 그 50년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지킨 통문관 사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북한 대표단에게 주었던 책의 제목 그리고 북한 대표단의 그 이름 그 책의 저자 아, 그 알아봤습니까? 누구일까요? 저 보고 누군지 알아봤나요? 그러니까 나 누구야 누구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울타리 같은 걸 쳐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왔죠. 그래서 품에 들고 간 이거 40몇 년도에 야. 나한테 완성 원고만 주고 책 나오는 거 못 보고 월북한 바로 그 책이다. 자 이거 두 권. 그 다음에 자 인쇄 50만 원. 한국 돈으로. 대박. 아 모르셨어요?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거 신기죠. 그런 거 나가면 감동. 아주 북한 사람들이 일단 그 책을 내가지고 인쇄가 있고 돈이 나오고 뭐 네. 이거부터 완전 확 깨지. 확 깨지. 그리고 네. 그 신용에 대해서 네. 야. 요거 그 이런 행동을 하신 분 너무 저 단서가 없으면 막연하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통문관의 대표셨습니다. 아, 통문관이라고 네, 고서점도 하시고 출판사도 하시고 인사동에 지금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50년이 넘도록 인쇄를 못 줘서 잠을 못 잤는데 아 내가 이제 할 일을 해서 좀 이 책에 관해서만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던 통문관 사장님의 성함 그리고 그 책의 저자 책의 제목 요거 맞춰주시는 게 이번 회 퀴즈가 되겠습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15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